안녕하세요. 집산낱 매직방 플래너 오연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부천에서 손꼽히는 녹지율 현장으로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된 신축 아파트예요. 38평형이 넘는 대형 평수를 자랑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정안한 집입니다. 테라스를 품은 신축 아파트. 지금부터 집산낱 매직방 플래너 출발할게요. 현관 전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이 많으신 분들 수납 공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는 가운데 거울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외출하실 때 용무 단정한지 한 번 더 체크가 가능하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신발들 보관하기 용이할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허리선반 시공되어 있어서 차키라든지 향수, 손세정제 같은 거 놓고서 바로 나가시면 됐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으로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거실과 주방으로 일체형이 된 구조의 집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개방감 있는 효과가 있고요. 제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어요.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모던하고 클래식한 웨이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폭은 4m가 넘어요. 정면에 거실창 같은 경우에는 크고 넓게 빼놔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남향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채광은 이 집의 큰 재산이에요. 위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반대쪽에는 비앙코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타일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바깥에 테라스 쪽 한번 볼게요. 이쪽 바깥에 테라스예요. 테라스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채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도 굉장히 크고 넓게 동선편한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딥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식탁을 하나 더 이쪽에다 하나 놓을 수가 있어서 대가족 구성원들도 식사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면에는 선반 시공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는 별도의 옵션으로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3구형 가스레인지 밑에 광파 오브레인지 보이고요. 싱크볼은 넓고 크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부장 깔끔한 화이트 톤이에요. 하부장은 모던한 네이비 색깔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안방이에요. 안방 사이즈 넓고 크게 잘 나왔어요. 창문은 크고 넓게 잘 빼놨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남향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안방 팬트리 공간이에요. 수납 걱정 전혀 없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주부님들 여기에서 이제 화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대도 잘 돼 있고요. 안방 욕실이에요. 샤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욕실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세면대, 변기, 해바라기 샤워 설치된 걸 볼 수 있어요. 거울로 된 수납장은 넓은 공간 수납이 가능하고요. 젠다에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통베란다가 있는 넓은 크기의 방이고요. 안방 못지않게 방 넓고 크게 잘 나왔어요. 이쪽에 이제 통베란다가 있고요. 넓은 크기의 통베란다를 자랑해서 집 많으신 우리 고객님들 수납 걱정 전혀 없습니다. 수전이 있는 거 봐서 이쪽에다가 이제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이에요.
38평형의 넓은 평수에 걸맞게 방도 전부 다 크게 넓고 잘 나왔어요. 정면에는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한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작지만은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왼쪽에 우드톤의 템바보드로 포인트 시공된 거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멋있게 잘 돼 있어요. 진청색에 그리고 화이트톤의 벽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게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메인 욕실이에요. 보통 이렇게 욕조가 있는 집을 찾기가 힘든데요. 이쪽은 공간이 넓어서 욕조 시공된 거 볼 수 있고요. 유리 칸막이로 된 샤워 부스 설치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 하부장은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변기에는 스프레이건 시공되어 있어서 바닥 청소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송내동에 위치한 38평형 신축 아파트였고요. 모던하고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집은 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모던하고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부천에서 손꼽히는 녹지울 지역, 거기에 테라스를 품은 신축 아파트.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번호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